아, 이것은요, 감자 샐러드예요. 감자하고 계란을 삶아서 으깨고, 어제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한 냄비를 다 먹어 치워서 빵 사이에 끼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, 가족이 너무 좋아해서 또 먹고 싶다 그래서, 감자를 한솥 삶고, 또 계란도 이제 삶아서 두 개를 같이 으깨요. 으깨고 이제 거기다가, 오이를, 앞마당에서 따온 오이하고, 오이 다섯 개하고, 또 양파를 한 여섯, 일곱 개 많이 넣었어요. 그래야 채채 썰어서 식초물에 담궜다가, 그것을 거지로 꼭 짜서, 고실고실하게 짠 다음에, 요새는 짜는 기계도 나왔죠. 우리는 아직 그걸 거의 준비를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, 거지로 꼭짠 다음에, 여기에다가 마요하고, 또, 소스, 노란 소스, 마요네즈 소스하고, 머스타드 소스를 같이 섞어서,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그냥 음식이라도 반찬으로도 먹고, 빵 사이에 샌드위치 할때 사이에 끼워서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. 아주 제과점에서 사먹는 샐러드 그 빵보다도, 모닝빵보다 더 맛있어요. 모닝 사이에 끼워 먹어도 좋고, 이렇게 식빵에다가 이거 펴 발라서 두껍게 한 1cm 정도 두께로 발라서 먹으면 아침에 든든하죠. 그리고 이제, 이 속에 이거 빵, 이거 한 접시만 먹어도 계란하고 탄수화물,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 으깬 것이 들어가 있고, 양파라든지 오이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으깼으니, 또 식초가 들어가 있으면은, 우리 체질이 좀 알칼리성으로 변하죠. 산성화됐던 것이 식초가 들어가면 약간 중성으로 변하니까 건강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머위를 잔뜩 넣었어요. 머위 피클을 넣어가지고 가무잡잡한 것이 있다. 다 머위예요. 머위가 이렇게 들어가. 그래서 머위, 감자, 자색이 양파, 오이, 이런 것들이 다, 계란 삶은 거,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샐러드예요. 감자 샐러드. 감자하고 계란을 으깬 샐러드예요. 우리는 이거 끝나면 또, 오이, 미역 냉국에다가, 이렇게 감자, 야채 샐러드는, 계란 넣어서 만든 샐러드는 빠뜨리지 않고 늘 항상 이렇게 한 냄비씩 이렇게 큰 사기 냄비에다가 한 그릇에서 냉장고에 넣어놔요. 그래, 아무 때나 접시에 담아 먹기도 하고, 빵 사이에 끼워 먹기도 하죠.